안녕하세요, 아인스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키보드를 사용하시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기계식 키보드 제품들을 많이 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전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멤브레인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요즘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아무래도 동시 입력 제한이 없다는 점이나 키감 등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서 많이들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다만 기계식 키보드는 이 특유의 소리가 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싫어서 멤브레인 키보드를 찾았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저가형 상품 외에는 좋은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네요. 그러던 중 제닉스에서 나온 스톰엑스 타이탄 SE 게이밍 키보드의 추천글을 발견했고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키보드가 내세우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1.5T의 메탈 합금으로 기존 플라스틱 재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내구성의 구현, 이중 사출 키캡으로 향상된 키감과 오랜 내구성, 거기에 생활방수 기능, 소개 문구에도 PC방과 같이 최상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극한의 상황에서 보다 오래 구동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했다고 나와있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키보드 소음이 큰 부분은 매우 거슬리는 입장이었고요. 개인적으로도 이 기계식 특유의 키보드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 제품을 쓰면서 느끼는 거는 소리가 실제로는 크지 않은 편이라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전에 쓰던 다른 키보드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더 소리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의 소리 크기였습니다. 내구성은 현재까지 고장 없이 잘 쓰고 있기는 한데요. 아직 구매 후 사용한 지 반년 정도 돼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직 내구성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싸구려 키보드는 운이 없으면 반년 안에도 고장을 일으키는 걸 생각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 같네요. 키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르고 특히 이 키보드는 멤브레인 키보드인지라 그 차이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무난하게 쓰기 괜찮은 인상이었습니다. 그 외에는 감성적인 부분에 LED 기능들이 있는데요. 뭐 처음부터 이 부분은 고려했던 사항이 아닌지라 솔직히 큰 감흥은 없습니다. 기능적으로는 7가지 컬러를 지원하고요. 3단계 밝기를 지원합니다. 키보드에 하드웨어 매크로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. 이 역시 저는 별로 관심 없는 기능이라서 솔직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. 멤브레인 키보드의 문제인 동시 키 입력 제한의 경우 키보드로 게임을 즐기거나 할 때 이 키 입력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일단 이 제품은 최대 35개의 키에 안티 고스팅 기술이 적용되었고 평균 6키 이상 동시 입력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아직까지는 저 같은 경우엔 키보드로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키 입력 제한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.
그렇지만 후기 중에는 키 입력 제한으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. 내구성의 강조 포인트였던 이 메탈 합금으로 인해서 이 제품의 무게가 1.2kg이나 나옵니다. 어떻 보면은 묵직해서 좋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무거워서 좀 놀란 부분도 있었기는 했네요. 무엇보다도 이 키보드 제품 가격이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서 멤브레인 키보드를 원하는 입장에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쓰고 있는 제닉스 스톰엑스 타이탄 SE 게이밍 키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. 보통 게이밍 키보드 하면은 기계식 키보드가 많고 많이들 선호하십니다만 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기계식의 소리가 거슬려서 싫어하는 편이고요. 그동안 써왔던 조용한 멤브레인 방식을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. 그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가형 제품 외에 찾아보던 중 접한 상품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기도 하네요. 멤브레인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멤브레인 키보드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 상품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. 대신고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궁금해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소식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